교회 헌법 바로 알기 여섯 번째 강의는 정치 제3장 교회 직원에 대하여 5강에 이어서 계속되는 강의입니다. 정치 3장 3조에 규정한 권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권사직의 내력을 살펴보면 1930년판 헌법에는 항존직, 임시직, 준직 등 직원장의 권사의 직이 없습니다. 다만 연합재직의 직무를 설명하면서 남녀 전도사, 권사, 전도인을 투표 선정하되라고 해서 권사 직분이 나타납니다. 직원장이 없는 직분이 연합재직의 주문에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심히 불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1954년판 헌법 규정도 헌법의 수준을 의심케 할 정도로 심히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권사항을 따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집사항을 설명하면서 1. 집사, 2. 집사 자격, 3. 집사의 직무, 4. 권사. 권사는 여자로 하되 안수받지 않는 종신직이다 라고만 규정되어서 권사가 집사의 일종으로 헤아릴 수는 있겠지만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1960년도 판은 제12조 1항에 전도사, 2항에 전도인, 3항에 권사. 권사는 여자로 하되 안수받지 않는 종신직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비로소 권사가 교회의 독립된 떳떳한 직분으로 나타난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지만은 먼저번에는 항존직 집사직을 설명하면서 권사를 끼워 넣었는데 이번에는 임시직란에다가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권사를 안수집사처럼 여겨오다가 이제는 서리집사의 일종으로 바뀐 것 같이 보여서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후 1964년 판에 와서야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제3장 3조에 3권사, 1권사의 자격, 2권사의 직무 등을 헌법이 말하는 권사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하였습니다. 그 후 각 교단들이 권사를 항존직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임시직으로 보기도 하는데 항존직으로 보는 교단은 통합 측, 기장 측, 개혁 측이고 임시직으로 보는 교단은 합동 측, 고려 측, 합동 보수 측입니다. 권사는 임시직이면서도 항존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신직이라고 규정을 했고 권사의 칭호에도 무인권사, 은퇴권사, 명예권사까지 두었고 70세까지 시무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 9월 이전의 헌법은 단순하게 부정기적 임시직이었지만 2000년 9월 총회에서 개정함으로 안수 없는 종신직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 위치는 임시직에 있으면서도 내용은 항존 종신직이 되었으니 애매모호한 직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장립을 하지 않는 직에는 무임이나 은퇴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수 없는 종신직이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권사는 교인의 투표를 받고 취임한다고 했지만 취임 방법이나 순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당회가 적절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국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후속 규정이 있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권사의 자격을 살펴보면 여신도 중에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합당하고 교인의 모범이 된 자, 교회에서 다년간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네 번째,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받은 자로 당회의 취임을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자격은 교단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권사의 자격이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헌법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당한 신앙의 연조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권사의 자격 중에 신앙 경력에 대해서 성결교에서는 본교의 집사로서 7년간 근속, 감리교에서는 집사로 선출된 이후 5년 이상 연임, 그리고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등록에서 최소한 7년 이상 된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교단에서는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당한 기간의 신앙 연조가 요구되는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권사로서의 자격을 갖추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반드시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사의 직무, 특히 신자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며 우한 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심방하고 권유하는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체험과 교회 생활에 많은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두 가지 일을 짧은 기간 동안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권사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신앙의 연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연령이어야 합니다. 권사의 자격 중에 연령에 대해서는 성결교에서는 45세 이상, 감리교에서는 35세 이상,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30세 이상 된 사람이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교단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사로서 교회를 섬기려면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생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삶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알려면 적어도 45세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면에 모범적인 사람이라야 합니다. 권사가 되려는 사람은 모든 생활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등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면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봉사 때문에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욕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사가 되려는 사람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비난할 것이 없는 사람, 그의 삶 속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도 비난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붙잡을 것이 없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은 거의 공통적으로 권사의 자격을 연령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모든 면에서 모범된 사람이라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에 대해서는 남녀 구별이 없는 교단은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기장측 등
이고 여신도로만 제한하고 있는 교단은 장로교 합동 측과 통합 측입니다. 그리고 권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각 교단 헌법에서는 권사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공통적으로 당회의 지도 아래, 교역자를 도와, 담임자의 지도 아래서 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에서 권사의 역할과 위치를 권사는 돕는 자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사는 어디까지나 교역자를 돕는 위치 혹은 순종의 자리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역할의 차이입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기능상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과 같습니다. 신분상으로는 교역자나 권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기능상 권사는 교역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교역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한 권사는 교역자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헌법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역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권사는 돕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두 직분이 상호 보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의 질서이고 정신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경의 원리에도 부합합니다. 권사는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양의 봉사나 아무리 결정적으로 중요한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돕는 역할, 순종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평신도 직분자들이 순종의 자리에서 교역자를 도와 협력함으로써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권사의 당회의 지도 아래서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에 의하면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한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당회의 지도대로 첫째 교인을 신방하되 병환자, 환난당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돌아보아 권면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목사의 지시에 따라서 신방할 가정을 신방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권사 직무의 성경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의 배경은 오늘날 신방은 바로 구약에서의 목자적 돌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권사는 주님을 돌보듯이 주님의 형제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신방하면서 위로하고 돌보는 일을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님의 양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을 다시 신방하여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살폈습니다. 직접 신방하지 못할 때에는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거나 편지를 써 보냄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돌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신방의 자세, 방법 등 신방의 실제 문제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 그의 양무리를 돌보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연약한 양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은 목자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방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방이란 영육간에 빈약한 신자를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돌아본다는 말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그 개념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권사는
교역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권사의 신방이야말로 목회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사의 권한을 살펴보면 제85회 총회 헌법 개정전에는 당회의 결의로 재직 회원권을 줄 수 있게 했는데 개정 후에는 장로와 집사처럼 당연직 재직 회원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권사의 임기는 과거에는 권사가 단순한 부정기적 임시직이었는데 그래서 권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당회의 결의로 그만두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85회 총회 이후에는 임시직이면서도 사실상 교회의 항존직이요 개인적으로는 종신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2000년 9월의 제85회 총회에서 개정 확정된 직원의 임기에 대하여 은퇴 목사, 은퇴 장로, 은퇴 집사, 은퇴 권사를 신설함으로써 70세 정년 이후에도 시무는 정지됐지만 그 직은 종신토록 존속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교회 직원이 목사, 장로, 집사이었으나 이제는 권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권사의 칭호는 첫째 시무권사는 만 45세 이상 70세 이하 된 자로 공동의회에서 권사선거에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자가 교회에서 취임하고 시무하는 권사입니다. 명예권사는 교회 다년간 봉사한 여신도 중에 60세 이상 70세 이하 된 자를 당회의 결의로 명예권사로 임명한 자로서 그 봉사하는 일은 시무권사와 동일합니다. 세 번째 무임권사는 타 교회에서 임명원 권사로서 공동의회 투표를 받지 못하고 취임하지 아니한 권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남녀 서리집사에 대해서는 서리집사는 글자 그대로 집사 서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집사 후보생이라고 해도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사는 100% 서리집사 중에서 선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임시직이기는 하지만 권사도 100% 서리집사 중에서 선택이 되고 장로도 서리집사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나 집사나 권사의 피선거권이 서리집사여야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격 기준만 갖추어지면 서리집사를 임명받은 경력이 없어도 무슨 직이든 선택만 되면 절차에 따라서 임직할 수 있습니다. 서리집사는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편의대로 남녀 공이 재직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임시직입니다. 그 선임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선거합니다. 교회가라고 하는 용어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의회는 당회에서 결의해서 소집하는 것이니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해야 되고 가결 정족수는 정치제 21장 제1조 5항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투표만 3분의 2 이상이고 그 외 일반 의결은 과반수이므로 과반수를 받으면 되나 당회의 결의로 선택하고자 하는 자의 수에 따라서 종다수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가 임명합니다. 목사나라고 하는 용어는 당회 가결 없이 목사가 임명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것은 당회가 없는 교회의 목사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합니다. 당회가라고 하는 용어는 당회의 가결로 당회장이 임명한다는 말입니다. 당회가 없는 교회는
당회의 결의를 하려고 해도 당회를 모일 수가 없으니 목사가 임명하면 되고 당회가 있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당회의 결의를 결의로 해야 정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서리집사의 자격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라고 규정했으니까 무후한 입교인이면 누구든지 임명받아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서리집사의 직무는 직무는 집사나 서리집사나 하등의 구별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위원을 선정할 경우 집사를 선정한 것은 현실적인 예우일 뿐 법리상으로는 그 직무를 논할 때 집사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서리집사는 임명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자동 해임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오랫동안 서리집사로 봉직했을지라도 다시 임명받지 못하면 평범한 세례 교인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로 임시직의 해임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정기적인 임시직, 전도사나 전도인을 의미합니다. 당회의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키로 가결하고 통보하면 즉시 해임이 됩니다. 두 번째, 정기적인 임시직, 서리집사의 경우입니다. 당회가 임명한 후 1년 동안은 재판하지 않고는 해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만기가 되어서 1년 만기가 되면 자동 해임되고 재임명하지 않으면 세례 교인일 뿐입니다. 세 번째, 안수 없는 종신직, 권사를 의미합니다. 권사는 임시직이면서도 종신직이므로 재판에 의해서만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준직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준직원은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준직원이라고 규정합니다. 1. 강도사는 당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고시로 노회에서 강도할 인허를 받고 그 지도대로 일하되 교회 치리권은 없다. 2. 목사 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 노회에서 자격심사를 받고 그 지도대로 신학에 관한 학과로서 수양을 받는 자이다. 3.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개인으로는 그 당의 관리 아래에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예 관리 아래에 있다. 준직원이란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 후보생과 신학을 마치고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후에 노예에서 인허받은 강도사를 합하여 준직원이라고 합니다. 준직원은 당회원은 물론이고 재직회원도 될 수 없고 오직 특정 직원의 후보자일 뿐입니다. 준직원에 대하여는 정치 제14장에 상세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도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신학을 졸업하고 총회 고시에 합격한 자로 노회가 심사하여 인허한 자로서 목사로 임직될 때까지 목사를 방조하며 강도에 전념할 일입니다. 강도사는 강도사 고시 합격 후 1년 이상 노회의 지도 아래 본직에 대한 경험을 수양한 자로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으므로 굳이 강도사로 1년을 강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 강도사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관계없이 강도사 고시를 합격한 후에 1년 된 강도사이면 목사 고시에 응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강도사 인허 후 4년간의 강도의 실적이 없으면 노회는 인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취소되면 한치 교회의 평범한 세례 교인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목사 후보생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하여 당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노회의 고시와 허락으로 위탁된 신학교에서 노회와 당회의 지도와 감독하에 오로지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생입니다. 다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미조직 교회에서
재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준직원의 소속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당회의 관리를 받으며 직무상으로는 노회의 관할 아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말은 준직원의 개인적인 신분은 당에 소속된 교인이기 때문에 교인의 교적은 당회에 있고 목사 후보생 또는 강도사로서의 소속은 노회에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준직원의 소속은 행정적으로는 노회에 있고 준직원인 목사 후보생 또는 강도사의 명분은 노회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준직원의 치리 관할은 행정적으로는 노회에 있고 재판권은 당회에 있습니다. 노회의 가결로 인허 취소 또는 목사 후보생의 제명은 노회가 가결로 행하되 그 부도덕성에 대해서는 소속 당회에 지시해서 권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준직원의 이명은 노회 경내의 이동은 당회 간 이명서만 교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타 노회의 교회로 이동할 시에는 당회 간의 이명과 노회 간의 이명을 동시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섯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